안녕하세요. 당포토마토입니다. 자연주의적인 치료법으로 아동들과 성인들의 정신신경질환을 치료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 시간은 칼럼 읽어주는 시간인데 읽어드릴 제목은 ADHD 아동에게 감각통합은 적절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제가 쓴 칼럼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비슷한 주제의 글이 이게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얇아서 차라리 이 블로그를 소개해드리면서 칼럼 읽어주는 시간을 대체할까 싶어요. 검색은 이렇게 요 제목으로 하시면 요 블로그 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DHD 아이에게 감각통합은 적절할까? 이 상당히 작업치료사 선생님이신데 객관적으로 쓰셨어요. 제가 이 칼럼을 갖다가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려던 이유는 뭐냐면 ADHD 아동에게 ADHD를 치료한다라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치료들이 근거가 없거나 되게 허무맹랑하거나 이러거든요. 그 중에 그 아주 많이 유행적으로 되고 있는 게 이 감각통합이에요. 감각통합이나 특수 운동치료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연결돼서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감통이죠. 감각통합. ADHD 감각통합 해갖고 뭐 검색을 갖다 해보시면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이 뭐 전부 다 ADHD의 감통이 치료법으로 굉장히 훌륭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이 감각통합에서 약간 더 발전시킨 치료법이 프랜차이즈화 돼갖고 ADHD 아동들에게 이 무슨 그 밸런스를 잡아주면 좋다고 그러면서 좌뇌 우뇌 이야기를 갖다 반복하는 뭐 센터도 있죠. 예? 이게 그런 데 같은 경우 하는 거 사실상 감통이거든요. ADHD 아동들에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감통을 적용하는 건데 과연 이런 치료법이 적절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뭐 제가 내리고 있는 결론들은 이런 겁니다. 먼저 저의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면 ADHD는 이게 뇌신경질환인데 전혀 다른 계통의 질환이에요. 전두엽이 환경독소에 의해서 미성숙되는 일종의 성장지연 현상이고요. 감각통합은 전혀 별개, 즉 그 감각통합은 감각처리장애에서 나타나는 전혀 별개의 질환입니다. 별개의 질환이라서 감각통합을 많이 한다고 해갖고 내 지금 감각, 좌뇌, 우뇌도 모든 말을 어떤 식으로 하건 간에 어떤 식으로 간에 감각통합을 많이 한다고 해서 ADHD가 좋아진다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런 학문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원리상 전혀 다른 질환의 종류예요. ADHD는 집중력 장애로 전두엽의 이상을 갖다 치료하는 되는 거고요. 감각통합은 감각처리장애에 대한 질환이고요. 처리장애를 치료하는 치료법들이고 이거는 주로 뇌간의 이상에 뇌에서도 뇌간의 이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별개의 질환이에요. 별개의 질환이고 뇌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부위도 전혀 다르고 메커니즘도 전혀 다른 거예요. ADHD를 갖다가 감각통합으로 치료한다? 이거는, 뭐랄까, 재고의 가치가 별로 없는 내용들입니다.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쓴 블로그들의 ADHD의 감통이 무조건 효과 있다는 식의 글도 많이 있는데, 그건 더 근거가 별로 없고요. 이분이 쓰신 게 작업치료사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훌륭하세요. 이거 읽어볼게요. 감각통합 관련 연구를 보면 ADHD 아이에게 감각통합적 접근이 효과가 있다는 저널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에게 감각통합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산만함이 감각처리 장애가 원인이라면 감각통합은 필요하겠지만 산만함이 감각처리 장애가 원인이 아니라면 중재는 다르게 접근해야겠죠. 감각통합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ADHD의 뇌발달을 위해 감각통합을 적용한다면 과연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이분이 리뷰를 한 거예요.
이게 ADHD에게 감각통합적 접근이 효과가 있다라는 교사들은 이거는 상당히 제한적인 논문이에요. 자,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 ADHD와 감각통합장애의 관련성이 있는 여러 문헌들을 리뷰한 것들 갖다가 논문을 소개했는데요. 이거예요. Sensory Processing Problem in Children with ADHD. ADHD 아동에게서 감각 처리 장애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논문이거든요. 요거 출처가 여기 링크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나와요. 이렇게 링크되면. 그 요거 지금 잠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면 일부만 보이네요. 논문이. 이거 제가 지금 화면을 확장할 줄 모르겠는데. 자, 원 블록으로 돌아갈게요. 자, 어쨌든 요 논문의 초록을 밑에 2011년 논문인데 10년 논문인가 보네. 2010년에 쓰여져서 노벰버에 2011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이 나온 것 같아요. 온라인에. 어쨌든 자 봅시다. 초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갖다 쭉 축약을 하면 이게 no published review article 쭉 해서 ADHD 관련해 갖고 ADHD 아동에게 센서리 플러스 감각 처리 장애의 문제점이 있는 논문을 갖다 찾아해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즉 ADHD 아동에게 감각 처리 장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그런 그 연관성 논문은 실제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어떤 걸 하냐면 연관성 있는 논문들을 갖다 전체로 연결해서 판매디나 아니면 구글 학술 구글의 학술 검색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 찾아봐서 한 255개를 갖다가 훑어보니까 11개의 연구가 대체로 그 이 ADHD 아동에게서 감각 처리 장애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개의 글들을 갖다가 리뷰해 본 건데 리뷰해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그 11개의 글들을 갖다 확인해 봐도 감각 처리 장애와의 관련성을 갖다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Finding do not support. 그러니까 ADHD의 감각 처리 장애를 치료하는 감각 통합이 도움이 된다라는 논거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도 번역을 해놨어요. 불안이나 반향 장애를 가진 아동 ADHD에서 감각 처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일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ADHD 그 자체는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없거나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불안이나 ADHD에 동반되는 불안장애나 반항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 불안이나 반항장애하고 관계해서 감각처리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ADHD 아동의 불안이나 반항적 경향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감각 통합은 좀 의미가 있더라.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게 이 초록, 즉 전체적으로 논문이나 학술자를 리뷰해 본 결과인 거죠. 응?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분이 이렇게 그 블로그를 쓰신 분이 참 합리적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요. ADHD와 감각 장애의 관련성은 없지만 일부 ADHD 아이에게 감각 장애 처리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일부는 어떤 애죠? 불안이나 반항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만은 모든 ADHD 아이들이 감각 처리를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블로그에서는 사실 다른 감통이 ADHD에 도움이 된다는 몇 개 글 전문가들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글은 그냥 그 자기의 테라피를 갖다 홍보하는 홍보성 글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이거를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제가 드는 생각은 ADHD에게 감각통합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화시키긴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 ADHD 아이에게 무조건 다양한 감각자극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감각통합 중재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니다. 자,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ADHD와 감각 처리 장애, 즉 감통은 전혀 별개인 거예요. 감각 통합을 통해서 ADHD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과장광고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ADHD 아이, 즉 감통을 통해서 아이가 산만한 게 덜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진다. 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나 ADHD 아이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반항적 경향이나 아니면 분노 경향, 우울 경향 이런 걸 좀 완화시켜 준다. 그건 가능하다. 응? 좀 아이를 좀 순화시키는 이런 걸 목적으로 감통을 중재를 한다면 또한 그 아이가 감각차지 장애가 있을 시라는 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ADHD 아동에게 굉장히 제한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감각통합의 효과입니다. 이게 결론은 감각통합을 할 필요가 있냐? ADHD 아이들에게. 결론은 먼저 내야 돼요. 없어요, 별로요. 단 ADHD 아이가 감각처리 장애가 심각하게 있다. 그런 필요성이 있냐? 도움은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 칼럼 읽어줄 시간 이걸로 대신할게요.